성경에도 나오잖아, 탕자의 비유. 그냥 그 속썩이는 아들, 둘째 아들은 맨날 술퍼 마시고, 논이나 잡히고, 밭이나 잡혀서, 어? 아버지 피해를 주는데, 아,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잘 모시고, 효자 중에 효자야. 응?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이놈이 집을 나가버렸어. 응? 밭 팔아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아시죠? 얘가 돌아와. 돈 떨어지니까. 배고프니까. 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낫다. 찾아오죠? 찾아오니까 아버지가 소 잡아가지고 잔치해주죠? 그리고 자기 반지 끼워줘. 그러니까 맏아들이 이거 아버지 반지는 자기 거야. 장손이니까 두말 없이 자기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그 탕자 동생놈한테 끼워주네. 아, 그거 많아. 소한 마리밖에 없는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주네. 이건 완전히 아버지가 치매가 걸려서 이게 미쳤나?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아들이. 뒷구멍에서. 아버지는 기뻐 죽겠다고 그러고 이 아들은 욕을 있는 대로 하고 막, 어? 뭐 그냥 이럴 때 면역이 떨어지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면 되겠어요? 자기 면역을 떨어뜨리면 수백만 가지의 암세포가 몸에 들어와. 우리 면역을 이기는 거예요. 면역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면역이야, 면역. 면역에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면역력이야, 면역력. 이 면역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남을 미워하면. 그죠? 그러니까 그 맏아들은 면역력이 팍 떨어진 거야. 아버지는 면역력이 확 올라가서. 그래, 안 그래? 아, 이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너는 왜네 동생이 왔는데 기쁘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재산이 전부 내 건데. 저놈이 와서 실컷 팔아먹어놨고, 나머지 남은 것까지 제가 또 나하고 둘러 논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는 엄청난 손실이 왔는데 기쁘겠어요, 제가? 이 아버지가 억장 무너져, 안 무너져? 나는 아버지를 잘 모셨고, 쟤는 놀았잖아요. 땅 팔아먹었잖아요. 응? 이렇게 딱 따지니까 아버지가, 너는 나를 돈 바라보고 효도했냐? 땅 바라보고 효도했냐? 아, 맞아, 맞아. 아버지 반지 요거 바라보고 효도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지. 제일 많이 나와요. 탕자의 비유라.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탕자는 순수하기라도 하다, 이놈아. 아버지 상속권 노리지도 않고, 쟤는 그냥 순수해. 철딱선이 없어, 그렇지. 그래, 안 그래? 니 그치 계산적이지 않아. 너 그렇게 너무 계산적이다. 싫어하는 거야. 맞죠? 우리는 이런 심청이 같지. 자기 아버지가 원하는 걸 따라가야지. 아버지와 뜻을 역행하면서 싸우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이게 하늘의 뜻이야. 그래서 잘난 놈만 잘 대해주는 거안 좋아. 그래서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머리가 되게 좋아서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재벌의 사위가 됐어. 누구 사위가 됐어요? 모 재벌의 사위가 됐어. 실제 있었던 일이요. 동생은 공부를 못해. 어머니가 애를 낳을 때뭘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애가 좀덜 떨어졌어.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 처음에 두 부부가 미쳐가지고 참 좋아했는데 재벌 사위가 되고 나서 애를 손자를 안아본 일이 없어. 손자를 데리고 집에 친정에 한 번도 안 와. 시어 시댁에 며느리가. 그 시댁에는 세균이 바글바글하다는 거야. 시골인데 화장실도 재래식, 그애 빠져 죽는다는 거야. 거기 절대로 가지 말은 거야. 애기들 그거 데리고 갔다가 외할머니 집에 갔다가 화장실에 빠져 죽는다는 거야. 무슨 이해가죠? 그 집은 세균 덩어리라는 거야. 애 보내요? 절대 안 보내.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올라와서 애를 보러 오면 문이 항상 잠겨 있어.
어디를 갔는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애가 고등학생 될 때까지 한 번도 볼 수가 없어. 그럼 그게 그 자식 잘라놨나? 그게 공부할 때는 효자지. 여자를 만나고 나서 이건 두문불출이 돼버렸어. 예년철이 돼 밖에도 안 내려와. 그런데 점점 그 못난 놈은 부모를 지금까지 모시고 있어. 그게 효자야. 그 애를 낳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애 때문에 그 큰 애 애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안 그랬으면 얼마나 외롭겠어, 그죠? 그냥 그놈이 효자야. 그 무식하고 공부 못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농사 짓고 있는 그놈이 효자라니까. 맞아, 맞아. 그놈이 그게 탕자 같지만 그게 진짜 효자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 엄마가 콩팥이 잘못해서 죽게 생겼어. 아들하고 두 놈 중에 둘이가 다 피가 맞아. 근데 이 아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콩팥을 떼어내면 일을 못할 일이 있으니 큰아들한테 콩팥을 좀 달래니까 주나? 기절 초풍하는 거야. 주겠어요? 안 줘요. 그러니까 요 막내 얘가 저 어머니를 살려. 이게 누가 효자야? 맞아, 맞아. 개 잘난 사람들은 너무 계산이 깔려 있어요. 인간미가 없어. 응?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내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항상 미운 사람을 떡 하나 더 줘라. 그 미운 사람이 나중에 도움이 돼. 알았죠? 자기 처음에 이쁜 애 공부 잘해. 그거 다 마을 도망가 버려. 어디로 가가지고 이상한 여자 꿰차가지고 그냥 완전히 집안하고 담 싸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죠? 담 안 쌌는데 집에 오는 여자가 있어, 며느리가. 근데 시어머니가 자기 애기 이렇게 만지면, 아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 손 좀 씻고 오세요. 그 애를 입에다 뭘 그렇게 뭘, 응? 아, 이래가지고 괜히 위화감을 조성해. 아, 그래, 그래. 어머니를 무슨 병균 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야. 애는 좀 면역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뭐가 세균이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완전히 공포의 도관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어머니들 밥 먹일 때 보면 내가 많이 봤어. 꼭 밥을 떠서 입에 넣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 그래서 꼭 그걸 약간 빨아먹고 나머지를 아들 입에 넣어줘. 아, 그래, 안 그래. 그래, 그게 왜 그런지는 우리는 모르는데, 뜨거울까 봐서 그러는데, 꼭 일부 먹고 일부 줘요. 그렇게 애들이 먹고 자랐어. 우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런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아, 근데 도시에서 온 애를 입에 밥을 넣어서, 요러면 주니까, 며느리가 기절 팔색을 하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 나는 어려서 성장하면서 시골에서 그걸 많이 봤어. 꼭 입에다 넣었다가 빼가지고 주는 거야. 한번 이렇게. 심지어 굉장히 그 애들이 그래서 면역이 강해진 거야. 그렇게 하니까 10명 나면은 3명은 죽어. 그걸 못 이겨가지고. 어른들의 그 전염 병이 많잖아. 그게 못 이겨가지고 3명은 죽는 거야. 어떤 집은 한 절반이 죽어요. 맞죠?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여러분들이야. 용케도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구가 생긴 이래 가장 명이 긴 사람들이 지금 태어나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야. 가장 강한 유전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역력의 왕들이라니까. 면역력의 왕들이 21세기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아, 맞아, 맞아요. 여기까지 오기가 어려운 거야. 조선시대 때 끝나버렸어. 괜찮은 사람들은, 그죠? 그 어떤 아버지는 신라시대 때 끝난 거야. 맞아, 맞아.
신라시대 때 여러분의 조상이 죽어버렸으면 족보책 한번 보래. 저 신라시대 때 죽어버렸으면 그 뒤에 몇천 명이 없어. 아 그래 안 그래? 어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와가지고 21세기 첨단 시대까지 여러분이 이어졌다는 것. 지금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야.